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이제 진짜 전기차 시대. 도이치 최선호주는 테슬라.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확대돼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각 투자은행의 추천주가 제시됐다. CNBC에 따르면 프랑스의 투자은행 소시 에테제네랄은 소비자들이 점점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과도기에 있다며 이는 EV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더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라는 설명이다. 소시에트 제네라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럽에서 EV 보급의 급격한 가속화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20%를 훨씬 상해했으며 미국에서의 보급률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자동차 제조업체 투자가 이러한 트렌드에서 명백한 투자처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원자재와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시에테 제네랄은 EV가 리튬, 미켈, 코발트 및 흑연과 같은 광물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면서, 기존 제품보다 두배더 많은 반도체 함량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배터리 전기차 주식 리스트에 리비안, 루시드 등의 제조업체를 포함해, EV 공급망의 여러 주식들을 포함시켰다. 삼성 SDI, 파나소닉, 캐틀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메르세데스 펜츠, BMW 그리고 포르쉐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EV 분야에서 테슬라를 최고의 추천주로 꼽았다. 도이치뱅크의 엠마누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지난 13일 투자 노트에서 EV 제조업체 중 테슬라의 낙관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에 세부 사항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0%에 가까운 물량 증가와 자사의 경쟁력 심화 그리고 향후 몇년 동안 차세대 플랫폼을 도입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입증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오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미오 벌써 네 번째 공장 설립 추진. 공격적인 투자 주목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미오가 네 번째 공장을 세운다.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오는 중국 안우이성 추저우시에 공장을 건설하고 신규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생산하는 브랜드 제품의 코드명은 잉어충이다잉어충은 중국어로 반딧불을 의미한다. 추저우시 관계자는 미오의 네 번째 공장은 레오파드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설립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미오 측이 더 많은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오파드는 경영 부실로 파산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레오파드가 생산하던 추저우시 공장은 추저우시가 국유화했는데 이를 미오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미오 리빈 미오 c e o 는 신규 브랜드는 20만에서 30만 위안 수준으로 소비자가가 형성될 것이며. 이르면 2024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비용 절감 올인하는 애플. 보너스 늦추고 특별 병가도 없애. 애플이 대규모 감원을 피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미 빅테크가 각각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감원을 진행한 것과 다른 행보다. 애플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 비대면 서비스 관련 업종이 호황을 누리자 대거 인력 채용에 나선 다른 비테크와 달랐다. 아마존, 메타가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릴 때 애플은 20%가량만 충원했다. 애플은 감원이 직원 사기 저하와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쿡 애플 CEO는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대신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보통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던 직원 보너스를 올해부터는 10월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의 현금이 좀더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스마트 스피커 홈팟과 같은 가정용 IT 기기 출시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해당 예산을 핵심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일부 팀에서는 신규 채용을 중단했고 출장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는 일부 직원을 화나게 했지만 다른 테크 기업이 수행한 대규모 정리해고 조치에 비해선 온화하다고 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외신 TSMC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 인상 가능성 20% 상승 전망도 TSMC가 2023년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에 따르면 TSMC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도체 제조 비용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TSMC는 2021년 8월 파운드리 가격을 20% 올렸고 2022년 하반기에도 가격을 10% 추가 인상했다. 대만 매체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는 이미 TSMC가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TSMC의 반도체 제조 비용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높아질 공산이 크다. TSMC는 현재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건설비용과 생산비용 모두 대만에서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모리스창 TSMC 창업주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 비용이 두 배로 높아질 수 있다. 비용이 두 배가 되면 반도체 보급은 멈추거나 상당히 느려질 것이라며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효율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옮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TSMC의 미국 공장 생산 비용이 대만의 주력 생산 라인보다 50% 이상 높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2배 가까이 늘 것이라고 전망을 변경한 것이다.